풍악에서의 기이한 만나 유몽이 유몽이는 금강 사는 것때 쓴 건봉사중 신은에게 주는 서에서 선문답과도 같은 우언을 통해 자득하여 얻은 진리의 중요성을 논하였다. 내가 금강산에 거처할 때 산중의 작은 암자에서 많은 이승들이 솔과 잣을 먹고 오곡을 피하여 수십 년 동안 수련하는 것을 보았다. 어떤 승려가 도노하여 돌을 깨쳤다고 일컬어졌다. 내가 그 실상을 알아보니 대체로 글자도 모르고 불경 하나도 읽지 않았으나 그와 이야기하여 보니 심지가 툭 트여 있었다. 나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여서 이 사람은 성불한 자로구나. 만약 선비였더라면 반드시 높은 관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. 어째서입니까? 하기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. 옛날 이 산 속에 중 셋이 있었는데 각자 큰 보자기로 옷과 식량을 싸서 길을 갔다. 그러다가 서로 약속하여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수수께끼를 내어 이긴 사람은 짐을 벗고 진 사람이 지면 어떻겠소 하니 모두 그러자고 하였다. 한중이 보자기를 놓고 논둑에 누우며 말하였다. 밤이구나. 난 자야겠소. 왜 그렇소? 우리나라 말에 농사 짓는 논밭이 밤과 음이 같지 않소? 그렇군요. 두 중은 그의 짐을 둘로 나누어지고 갔다. 어떤 곳에 이르러 한 중이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 앉으며 말하였다. 어이 참, 이거 가사에 매여서 갈 수가 없어. 왜 그렇소? 우리나라 말에 가시에 얽히는 것을 가사에 매인다고 하지 않소? 그렇군. 한 중이 세 보따리를 합쳐서 지고 가면서 말하였다. 등에 두 칸 짐을 지고 있으니 어찌 괴롭지 않으랴. 왜 그렇소? 그 중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두 중은 이해할 수 없었다. 그래서 세 보따리를 합하여 지고 험한 산을 올라가니 땀이 흘러 온몸이 젖었다. 길에서 허름한 승복에 누더기를 걸친 노승을 만났다. 세 사람이 동행하면서 두 사람은 들에 누워있고 그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건 어째서요? 그 중이 세 가지 말을 일러주었다. 노승은 합장하고 절하면서 말하였다. 그대만이 성불하였도다. 우리나라 말에 집의 보는 보와 음이 같지 않은가? 두 칸 집에는 세 개의 보를 걸치지 않는가? 두 중이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청기를 깨뜨린 사오다. 그대가 말하지 않은 것은 천기를 온전히 보존한 화로다. 그대만이 성불하였도다.